지금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이분들은요 반대예요. 아니 지금 친구들은 다 7월에 시작하고 막 빠르게는 5월에 시작했다는데 나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이때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출 강의부터 시작할까요? 이런 얘기를 시작해요. 어디 인터넷에서 보니까 기출만 들어도 합격한다던데 기본 강의 필요 없고 시간 낭비라던데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는 기출 강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긴 또 너무 적극적이야. 그리고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친구들은 이제 기출 강의 듣고 있으니까 자기 티쳐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돼요. 안 돼. 만약에 그렇게 합격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생정법을 배워왔거나 아니면은 뭐 구경안 같은 과목에 대해서 이미 뭐 이렇게 굉장히 어떤 게 돼 있어서 기본 강의 듣고 기출 강의 따라하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으로 기출부터 공부를 함에도 그것조차 모르고 있거나 뭐 그런 데 성과를 냈거나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냥 보통의 경우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구경안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법에 대해 베이스가 없는 그 케이스에서는 기출부터 했다가는 정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예, 그냥 정말로 그냥 계속 바람만 불면 사라지는 모래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아무 책이 없이. 절대로 안 되고요. 절대로 안 되고 이분들은 기풀기. 뭐 저라면 기풀기고 이제 뭐 이거는 범용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신 선생님이 있다면은 그분의 올인원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제목이 이게 뭐예요? 기출 문제 풀어주는 기본 강의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의에서 이미 천 문제 이상의 정확하게는 이제 1600개의 기출문제가 실린 그런 책으로 제 기출문제집보다 제 기본서가 문제가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문제를 조지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조금은 불지시켜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의 컨셉 자체가 기본 강의지만은 결국은 우리 기출정복이 목표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기본 강의를 한다.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어떤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빨리 가려다가 돌아가고요. 어설프게 아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수익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어떤 숏컷을 하려는 거는 사람들이 보통 안 하는 숏컷을 하려는 사람은 장수생으로 갈 리스크도 그만큼 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하셔도 결코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기풀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이 기출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기풀기를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압축허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걸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출문제 커리를 가고 압축을 포기해도 되고 아니면은 제 파이널 커리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커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커리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해놨으면은 뭐 이 모든 거를 다 안 하고 그냥 공부를 가능한 것도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례적이지 않아요. 기본 강의를 되게 잘 들으면은 그 다음에 강의를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했다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그 다음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요. 이게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굉장히 많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휘비티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강의 수를 굉장히 적은 것부터 많은 것까지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강의 분량을 들으면 되는 옵션이 많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풀기를 그냥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빨리 이 강의를 들어가지고 문풀과 기본을 빨리 해서 얘네들을 얼른 어떤 비슷한 수준으로 가 있겠다. 이걸 더 충실히 듣겠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 되시겠죠? 네. 쉬운 행정법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 떠먹...